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면접에 합격하고 싶다면 가장 쉬운 방법은 평상시에 반복적인 연습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혼자서 면접 연습을 하기가 어렵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셀프 모의 면접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거지만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하셔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제가 오늘 모의 면접 안에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면접에 참여했을 때 집중적으로 평가받는 네 가지 요소. 첫 번째는 직무 역량, 공공기관에서 이야기하는 직무 수행 능력이죠. 두 번째로는 기반 역량, 어떤 사람들이 이제 직업 기초 능력이라고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는 로얄티죠. 얼마나 내가 이 회사를 이해하고 있고 이 회사의 비전에 공감하면서 이 기업의 어떤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명확한지, 그리고 네 번째로는 바로 인성입니다. 뭐 착한 사람, 나쁜 사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내가 지원하는 기업의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적응할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평가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 봐야 될 것은, 이런 답변 내용 말고도 태도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스스로 점검을 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실수 많이 하시죠? 뭐 압박 상황에 처하게 되면 막 저항하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준비했던 질문이 아니면은 막 외웠던 거 위주로 이야기하셔가지고 동문서답으로 빠져버린다라든지, 그리고 여러분들 불리한 질문들, 뭐 실패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거 물어보면 꼭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시는데, 그리고 이렇게 회피해서는 안 되는 또 그러한 태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입사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 또 그런 것들을 좀 질문받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좀 면접이다 보니까 형식적이고 약간 가식적으로 또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면접관한테 지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던 이네 가지 상황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연습할 수 있도록 제가 질문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잠시 뒤에 진행되는 이 면접 연습을 실전처럼 다시 한번 임해주시면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지금부터 면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자 오늘 면접 참여한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30초 이내로 간략하게 자기소개 먼저 해 주시겠어요? 네. 네. 네, 좋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볼 텐데요. 우리 기업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네. 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방금 우리 기업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들 뭐 말씀을 주셨는데, 특히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 기업을 그럼 선택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원자, 입사 후에 어떠한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해 보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매우 궁금한데, 해당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지원자가 그동안 쌓아왔던 이 직무 역량적인 측면의 노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강조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네, 뭐 일단 거기까지 듣고요. 면접관이 느끼기에는 상대적으로 좀 부족해 보이는데, 그러한 노력만으로 입사 후에 그러한 우리 지원자가 원했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직무를 그러면 우리 지원자가 잘 수행할 수 있는 본인만의 탁월한 강점,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우리 지원자만의 무기가 있다면 뭐 어떤 게 있는지, 강점 중심으로 해서 얘기 한번 해보세요. 네. 네. 네, 좋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계속해서 질문 좀 드릴 텐데요. 잠시 숨고르기 한번 하시겠어요? 10초 정도 숨고르기 한번 하시고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준비 되셨죠? 자, 계속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입사 후에 본인이 원했던 역할이 아니라 다른 역할이 주어진다. 그러면 우리 지원자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네. 다. 그쵸.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잘 들었고요.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자가 인생에서 가장 극복하기 어려웠던 경험은 어떤 게 있었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듣고요.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사와 팀 활동을 하면서 우리 지원자가 창의성을 발휘했던 경험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계속해서 질문 좀 드릴 텐데, 혹시 지원자 타인과의 갈등 상황에서 본인이 상대방을 설득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이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 좀 드려볼게요. 지원자 사형 제도에 대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좀 진솔하게 답변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상식은 좀더 우리 지원자 관심을 더 가져주셔야 될것 같기도 한데,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그 지원자 올해만큼은, 이 성격의 단점을 꼭 개선하고 싶은 게 있다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네. 꼭, 개선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좀 질문 좀 드려볼 텐데요. 우리 기업의 CEO가 있다라고 가정하시고, 우리 기업 CEO에게 꼭 하고 싶은 말, 30초 이내로 간결하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네, 좋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면접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역시나 오늘은 잘할 수 있겠지 했는데 만만치 않았다라는 거다 느끼고 계실 겁니다. 방금 있었던 질문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답변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합격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질문은 면접을 가게 된다면 그래도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면접 연습은 끝났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각각의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면 좋은지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은 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연습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스트레스는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조금씩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세요.